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월 6일이죠. 1월 6일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에피파니 주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을,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심을 기뻐하는 주길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언제나 1월 6일로 지냅니다. 1월 6일. 변함없이 언제나 1월 6일입니다. 빛의 축제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빛의 축제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성의 수요일 전까지 진행되죠. 그리고 오늘은 주현절로 첫째 주일로 이렇게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죄지은 자신을 물로 깨끗이 씻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일종의 정결의식으로 세례를 진행해 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요한도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사람들은 요한에게 혹 저 사람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당시의 영적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제 내 뒤에 능력 많으시니, 물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존재, 정도 못 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와 같이 아주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바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물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분의 자기 비움이에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거예요. 죄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은 그분이 회개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강림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특별한 소리를 듣죠?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근데 요 소리는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의 종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봉독으로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 우리는 그것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르죠. 이 종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린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들로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서에 나오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과 아들을 둘 다 일컫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종이든 아들이나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종으로서 이사야 시절에 여호와의 종이 바빌론 포로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과 온갖 고통 속에 허덕이는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분, 그런 역할을 담당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릴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왜 성령을 특별히 비둘기로 형체로 나타냈을까? 해필 왜 비둘기일까? 그 많은 동물 중 왜 해필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도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강림하셨다고 했을까? 대체로 사람들은 이 비둘기의 속성을 부각시켜 이 비둘기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 곧 예수님의 온유하고 순결한 성품과 비슷하다. 그래서 비둘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171장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뭐 타당한 해석입니다. 허나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뭐나 하면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비둘기의 역할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겁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주 밖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으나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 새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노아에게 전해주죠.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마치 비둘기가 노아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역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때에 여호와의 종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그 일을 감당토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심으로 바로 그 일, 곧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시작하시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예수님, 자기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 많으신 분으로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이다라고 소개하며 증언하죠. 그리하여서 손에 키를 들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 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전에 누구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셨어요. 세례를 베푼 적이 있다면 그 중요한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에 빼놓을 리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 기념될 사람이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의 말이 거짓이었던가요? 아니면 복음서 기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 곧 불과 성령의 세례는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탄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것은 그냥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아니 한 명은 빠져나가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무리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완성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분명하게 변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요한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로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실 불과 성령에서 이를 주시는 일이야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사건이며 이제 비로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능력을 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예수님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강림하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긴 세월과 함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그 물세례와 우리가 받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물을 통한 회개의 세례였으나 우리가 받은 세례는 비록 머리 위에 물을 얹지만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닌 불과 성령의 세례, 곧 예수님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의 세례였으나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 성부와 성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내가 바르게 삶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받는 은혜의 세례예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율법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으로 허락받는 복음의 세례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불과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과 불은 항상 함께 언급되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등 언제나 함께 동의어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불같은 성령은 우리 쪽에서 쟁취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물체를 태워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죄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노력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께로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어 의롭게 여김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아니라 곳간에 들이게 되는 알곡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세례를 통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고 감히 우리가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수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은 내게 임한 이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할 분인지를 확인받았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시 예수께서 부여주신 성령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바로 그 일을 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예수님께 세우신 그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랑을 펼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 곧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아주 작지만 이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이웃에게 일어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될 것이죠. 아무쪼록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